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타다에서 일하다 계약 해지된 운전기사를 부당해고당한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카 측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타다 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의 타다 운전기사들은 소카의 100% 자회사인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타다의 감차 조치로 기사 70여 명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게 되자 한 기사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카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소카 측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